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일으켰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들을 제거하시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 오셨으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생명의 최대치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본이 되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통치,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최대치를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본질을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온전함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우리도 소유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가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본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8월 17일 목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생명을 나누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확대 번역본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누리며 풍성하게 최대한으로 흘러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 인간이 아니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를 이단으로 여기거나 작은 신, 신드롬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우리와 주님의 하나됨, 곧 그분과 우리를 동일시하는 것에 타당성을 의심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참된 목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최종 목적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께 생명의 충만함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도 생명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생명을 빼앗아 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말한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새 번역 성경 생명을 주시는 영인 예수님께서 그 동일한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따라서 생명을 주시는 영인 예수님과 같이 당신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타날 때 생명이 펼쳐집니다. 조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가득히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도 당연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이는 병들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얹을 때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이 그들 안으로 옮겨지고 전달되어 그들에게 치유, 온전함, 완전함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에베소서 5장 30절 한글 킹 제임스 성경.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의 팔과 다리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당신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질의 운반자입니다. 당신을 통해 영생이 나타납니다. 이 진리의 위대함을 깨닫고 이 실제 가운데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라는 말씀은 감사함으로 받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그분은 이제 나를 통해 나타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최대치의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부음받았고 이제는 나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 또한 생명을 주는 영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 충만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역사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신성한 생명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방언으로 집중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며 내 안에 부어진 생명이 활성화됩니다. 단지 이것만으로도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의 몸이 활력을 얻고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손을 얹어 내가 누리고 있는 생명의 충만함을 전이시킬 때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경험하곤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기름 부음이 전이 되어졌다고도 표현하지만 다른 강조점에서 이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생명의 충만함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흘려보내는 역사는 단지 치유에만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강이 흘러갑니다. 생각이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흘러갑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용서하지 못함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안에 생명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 충만함은 흘러넘쳐서 사망을 삼키며 어둠을 삼키며 연약함을 삼키며 모든 것을 온전케 하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가졌다. 나는 이 생명 안에서 활력을 얻고 이 생명 안에서 강건하며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는 자다. 그리고 나는 이 생명을 나누어주며 축복하는 자다. 상처받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나는 부르심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이렇게 말하며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는 생명의 강이 흘러가도록 하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네 개의 강이 발원하여 온 땅을 적셨듯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와 모든 것을 살리며 새롭게 했듯이 이제 내 영 안으로부터 이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당신의 뻗은 손을 통해 세상을 살리며 새롭게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 당신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자로 만드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상처받고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뻗어진 당신의 팔입니다. 나는 능력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의 세상에 풀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 당신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자로 만드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상처받고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뻗어진 당신의 팔입니다. 나는 능력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의 세상에 풀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으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 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